봄바람이 날리며 날리는 벚꽃잎이 박용 이유 못생겨가지고 우리 현빈이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현빈이 같이 가고 싶다 선수요? 윤근은 일단 말이 너무 많아. 제가 기가 빨리니까 약간 상혁이 형 아니면 재욱이 형, 현택이 형, 재한이 형 이렇게 꽃놀이 꽃놀이? 봄이잖아. 여기 있네 여기 꽃옷 입고 있네. 여기 F4 성준이, 기희, 민규 그 네 명 항상 같이 하거든. 빨리 가. 같이 가고 싶은 사람? 구라? 그나마 여자 같은 꽃놀이? 우리 애기들. 아 선수? 아 선수 아. 남자랑 가야 돼? 꽃놀이 미치겠네. 태안이랑 갈게. 친구끼리 상남자니까. 남자끼리야 쉽지 않네. 있어요? 외국인 선수들? 같이? 없어. 태안이랑 갈게. 나도 영국이 생각했는데 영국이랑 손잡고 와. 일단 대표팀 경기를 내 홈구장에서 한다는 게 되게 좀 특별하고 뜻깊고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또 울산 팬분들도 많이 와주실 텐데 또 와서 또 같이 경기 뛰었으면 좋겠어요. 또 A매치 브레이크 경기 전, 그러니까 전 경기 때 이렇게 승리해서 너무 좋고 그것도 홈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. 팬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셨고 그 다음 경기에도 물론 비록 뭐 제주 원정이지만 또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뭐 계속 연승이 끊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